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세네입니다. 처음 보는 배경은 제가 드디어 신촌 기숙사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학생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인제대학교 상경대학 상경8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인데, 그게 뭐냐면은, 과대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거가 무산이 돼서 올해 4월에 다시 선거가 왔는데 이 4월까지 일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시즌이 이제 또 신입생 맞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저희 반 경제 8반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짠. 지금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요것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더 만들었고 이제 그만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인데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짠! 나라 규동입니다. 오늘도 팥불이 먼저 먹어줄 거고. 근데 엄청 짜네? 너무 짠데? 밥 먹고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밤 9시쯤 됐습니다. 이거 오늘까지인데 큰일 났어요. 간격수다. 진짜 오늘 하루를 갈아서 만들었어요. 짠. 개묘년이잖아요, 또 올해가. 그래서 이렇게 토끼를 넣어봤고, 되게 좀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깔끔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인트는 바로 요거. 고양이. 쿠팡이 밥버거라 해가지고 캐시 브라운 있는 밥버거 시켰는데 그냥 제가 오늘 본가를 가야 해가지고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책상이고 여기가 창문이거든요. 빛이 이렇게 창문 쪽을 봐야지 잘 들어와서 항상 여기에 이렇게 거울 두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레디 미드미 정말 예전부터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개강을 하면은 개강 기념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꼭 약속할게요, 진짜. 그리고 이제 뭐냐, 오늘 이제 수시 합격자들 대상으로 반배정이 다 되었다고 해서 공지방에 초대해도 되는지 전화를 돌리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상경8반 비대위장 이선민입니다. 수시생 카카오톡 공지방 초대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공지방에 초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상경8반 비대위장 이선민입니다. 수시생 카카오톡 공지방 초대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짠. 전 이제 본가에 가려고 서울역에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을 건데 요 아이를 신을 겁니다. 요즘 이제 김나미님께서 광고에서 아주 핫한 내셔널 신발입니다. 또 요즘은 옛날만큼 막 엄청 하얗고 그런 운동화 시대가 좀 지났잖아요. 딱 이제 요즘 시션피플님께서들 많이 신는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이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앞이 되게 동글동글한 것도 저는 마음에 들고. 짜잔. 은미 언니 미안해. 내가 여기 닦을게. 아우 무거워.
그렇게 하면은 오늘 끝이 아닐까. 아니 전신샷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로비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렇게 제가 되게 편하게 입었는데 이런 편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의상에 크게 상관없이 어떤 룩에도 엄청 잘 어울려서 요즘 야무지게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수관 화장실인데 학생이 헤이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옷이 똑같지만은 이건 제가 한국 데리고 갈 때 옷을 이거밖에 안 챙겨와서 똑같은 거지 다른 날이에요. 그럼 베트남 갔다 바로 와서 드디어 저는 헤이를 참석 안 하고 싶었지만 OT 자리를 전정한다 해서 진짜 극악의 스케줄로 왔습니다. 4시간에